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종으로 죄에 이끌려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감사하시고 이 사실에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면 얼마나 현실이 어렵고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은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는 어떤 은혜와 어떤 사건보다 사실 귀하고 복된 사건이요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은혜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고통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더니 놀라우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생활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죄의 사슬 아래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제부터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바라보지 말고 이전 것은 돌아보지 말고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의 백성으로, 새로운 천국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 마음속에 작정합시다. 그런데 이제 이전 것은 흘려보내고 그 죄의 권세 아래 살았던 모든 시간들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 지옥의 운명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녀입니다. 세상과 이제 더 이상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친구하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 우리 그 기독교 회를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많이 타락하고 세상과 버타며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 쾌락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런 풍조를 보면서 저런 마음이 참 아프고 좀 이렇게 슬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집과 좋은 차와 풍요로운 삶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작은 소자를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안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집에 살고 큰 권세를 얻고 큰 명예를 얻으면 기뻐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며 서로 도와주며 가장 작은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기독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형제는, 어떤 아들은 잘 살고 어떤 아들은 못 살 경우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잘 사는 우리 형제만, 잘 사는 아들만 이뻐하고 잘 사는 아들만 칭찬하고 못 사는 아들은 멸시하고 천대합니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잘 사는 아들을 좋아하는 반면에 이 못 사는 아들도, 불쌍한 아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 손가락 가운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가 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상급을 얻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에 함몰되어서 천국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에 있든지 우린 직장에 있든지 소자를 더 사랑하고 소자를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큰 권세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약하고 병들고 못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천 가운데 이 땅을 사랑하는 그러한 얄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렸던 그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그러한 삶이 바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이 거룩을 구현하고 그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 봉우리까지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 봉우리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야 저 봉우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까? 반드시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높은 산은요? 반드시 깊은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귀하신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깊은 골짜기,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골짜기,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슬픔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감내하며 우리가 슬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구원받았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성화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좁은 길로, 그 험한 길로 걸어가는 넓고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걷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 천국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슬프고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영광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요, 이 영광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요, 이 영광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며 애쓰며 구해야 될 그런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동탄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광에 동참하는 지혜롭고 축복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이 땅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에게 한마디 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말은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우리가 마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마귀를 위해서 열심히 죄를 지으면, 마귀가 사장으로 있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마귀를 위해서 일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이 뭐냐면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월급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마귀를 섬기면, 열심히 마귀의 뒤를 따르면, 열심히 마귀의 나라에서 살아가면 마귀가 잘했다고 우리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 월급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면, 마귀를 따르면, 마귀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상을 주는데 그것은 사망이라는, 지옥이라는 상을 마귀가 주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위해 일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이라는 귀하가 복된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을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망과 마귀가 주는 이 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 이것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차이가 있는 큰 상급입니다. 우리 동탄 예수교회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상급인 이 영원한 생명, 이 놀라운 상급,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상급을 받는, 그래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귀하가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이 상급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영원한 생명과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상급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라고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급과 이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 교회입니다. 동탄 예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악한 천사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동탄 예수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십시다.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리하여서 승리하고 성공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헛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우리가 헛된 시간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이 하루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닮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복과 그러한 축복에 동참하시는 우리 동탄 예수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 놀라운 은사이신 그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귀하가 복된 저희들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일평생 동행하는 기뻐하시는 귀하가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